프로야구도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개막했는데 이처럼 코로나로 바뀐 모습이 부동산 시장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역할을 사이버 견본주택이 대신하고 있는 건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예측해야 하는 새로운 현상을 권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분양을 마감한 수원의 한 아파트 모델하우스. 작년 말 15억 원을 들여 짓고도 코로나19 사태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신한 사이버 견본주택 덕분에 1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사이버 모델하우스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정보를 자세하게 담아서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은 매수자 실종 상태지만 청약 시장 인기는 여전합니다. 분양가가 상대적으로 낮은 데다 사이버 견본주택이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달 21일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는 12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지난달 30일 반포의 한 단지도 12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두 단지 모두 온라인 견본주택으로 수요자를 만났습니다. 이번 달 전국 88개 단지 총 6만 4천 세대가 공급될 예정인데 대부분 사이버로 아파트 내부를 소개합니다. 워낙 그 공사비가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건설회사에서 직접 사이버 모델하우스를 권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앞당긴 부동산 언택트 서비스로 인해 모델하우스 앞에 늘어선 긴 줄도 점점 옛 풍경이 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은영입니다.